저희 팀은 임직원의 안전 향상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하는 안전 강조 주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거의 전 공장을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전 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임직원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나오시면서 자연스럽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얼마 정도가 참여하냐 하면 거의 전 공장의 대부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참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연금도 같이 실시를 했었는데 그 안전연금에서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임직원 자녀분들이 아빠 안전하세요 이런 응원을 담긴 그런 영상을 만들고 거기 맨 끝에다 넣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실제로 막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임직원도 계셨고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한편으로 좀 뿌듯함이 됐습니다. 이제 그 물품을 현장에서 직접 공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래 입사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인맥도 없고 뭐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아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구해보겠다. 그래서 직접 발품 뛰어서 거기서 구해오시고 모든 인맥과 그런 걸 총 동원해가지고 또 이 신입사원의 기획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다들 십시일반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분기에도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아직은 구상 중이지만 내년도부터 좀 분기마다 이런 행사들을 좀 나누어서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의 업무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의사. 생체기능 우리 차량들을 원행 복원하는 게 제 주 업무고요. 제가 참여한 부분은 도장 컨테스트였습니다. 불량 요소를 다수 검출해내는 그런 개인 대회였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아마 글로벌 챔피언을 오르게 되는 그래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덕분에. 네.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시다 보니까 콘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경중 일연을 해서 문화 유적지도 우리가 탐사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패친도 생겼고요. 그렇게 계셨고 그리고 첫째 교수님들하고 아직도 뭐 예상적인 것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 함께 하는 동안 제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현장차를 사랑하고 제1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자긍심 못지않게 이분들은 오히려 우리 자긍심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현대자동차에 몸담고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 현대자동차를 사랑하고 이렇게 애사심을 가졌는가 하는 걸 뭐 대내에게 대한 그런 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콘테스트가 활성화되어서 저희 공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그런 참여자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정보나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TFT는 16년 초 양산 예정인 울산 1위 전용 공장의 생산 준비 그리고 향후 운영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울산 1위 전용 공장 기공식은 오래된 미래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난 50년 동안 선배님들이 이루어놓으신 로고와 꿈 그리고 향후 전동화 시대의 현대 자동차의 포부를 알려드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기공식 행사 당일 막바지까지 출전자 실시간으로 회의를 지켜받으면서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특별히 다듬었습니다. 스타일의 언론 보도나 유튜브 등에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잘 전달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막바지 무대 위에 계신 두 분은 앞에 있는 레버에 손을 올려주시고 퍼포먼스는 저희 기술직 신입사원 두 분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레버를 당기면 프로젝트 모팅이 전면에 나오는 셋! 그 당시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강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시작 끝났구나 잘 마무리되었구나 그때 느꼈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생하신 게 스쳐 지나갑니다. 가 될 공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커다란 목표라기보다는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것이며 올해 품질 콘테스트 대회를 참여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동료 선배분과 함께 나누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 소중한 경험치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공장 관련해서 각 공장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공장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우수한 의견을 반영해서 신공장에 반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업무 목표입니다. 저도 성장하고 우리 회사도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현대차 울산 공장 본관 잔디밭 앞에는 우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게 뭐 거창한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목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맡은 일을 꾸준히 수행한다면 결국 회사 전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도 더욱 건전한 현대차 울산 공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